제가 GS 칼텍스에 이 세 명의 선수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목격담이 쏟아졌어요. 안녕하세요. 새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연출 26세 GS입니다. GS. 어머, 한숨까지는 좀, 네. 저희 드라마에서 서브 주인공을 뽑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안혜진 선수가 지원서를 넣었더라고요. 특기가 서브라고요. 아, 너 서브에 강점이 있어. 결정적일 때 막 서브 에이스 하는데 네트에 막 걸릴 듯 말 듯. 그래요? 야. 요새 잘 안 나와가지고. 그러면 리시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유소연 선수는, 야, 쟤는 진짜 좀 나한테 안 때렸으면 좋겠다. 서브. 말하지 마요, 언니. 아, 영업 비밀인가? 나 잘했다고 해. 다 자신 있어요. 아, 역시. 이래서 AU입니다. 이래서 AU. 친구들에게 손 맵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? 네. 이렇게 때리고 다녀? 아니, 아니. 어떻게? 에이, 장난을 이렇게 웃으면서 쳤는데. 내가 후배 입장에서 그걸 토닥여준 거 아니야? 되게 아플 것 같은데?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. 그걸 모르는데 이제 나이스 서브 이러면서 조금 뻐근하면 누가 때렸지? 그래서 약간 이 정도만. 유소연 선수의 목격담. 안녕하세요. 청평에서 제일 큰 주유소집 막내 아들 78세 오일남입니다. 어느 날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창문을 내리니까 GS 칼텍스 유니폼을 입은 유소연 선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다짜고짜 할인을 요구하더라고요.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. 저희 집은 S오일입니다. 설마 그런 실수를 했겠어요. 아, 그럼 GS 칼텍스에서 기름 할인? 다들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 많이 하는데요. 유명큰도 없어요. 진짜요? 네. 부단주님이 한 번씩 이렇게 GS 상품권으로 그 상품권으로 주유를 할 수 있어요. 또 GS 편의점에서도 할인 안 돼요? 네. 안 돼요. 되는 게 없네? 되는 거 같지 않아. 알아봐 주세요. 패밀리잖아요. 제가 GS 회장님께 네. 건의 드려볼게요. 콜. 권민지 선수의 목격담. 안녕하세요. GS 칼텍스 감독 공차 버블티입니다. 경기 후에 면담을 하려고 권민지 선수를 불렀는데 문을 열자마자 미지는 못 참지 외치며 뿡 꼈습니다. 앉을 때도 뿡, 대답할 때도 뿡. 소화력이 좋다. 네, 좋아요. 소화 잘해요. 네. 혹시 차 감독님 때문에 웃음을 못 참은 적 있어요? 작년 쿠버컵 때 감독님이 공 차버리시를 하다가 공 맞을까 봐 감독님이 공 쳐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거 딱 짚고 이렇게. 차 감독님, 아주 부드러운 남자, 칭찬의 제왕. 눈빛들이 실시간 칭찬해주면 끝인 것 같아. 그리고 혼자 이렇게 양보 이거 안 올라가요. 아, 그럼 혹시 셋 중에 가장 쓴소리를 많이 듣는다 누굽니까? 시선이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런 플레이를 했냐? 너한테 아까 분명 게임 들어 전에 오늘 하고 싶은 거 자신있게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안 돼! 이렇게 한번 앉아주시거든요.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. 앞담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 선수가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크게 틀면 그동안 속에 담았던 말을 면전에 대고, 이어폰 끼고 있으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. 앞담화의 주인공은 몰래 음악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입 모양을 봤을 때 이건 내가 더 이상 음악을 듣고는 못 있겠다. 아, 보카술로 해야지. 야, 이 새끼. 너는 죽고 싶냐? 웃으면서. 웃으면서. 네. 안혜진 선수 우리가 앞담화. 솔직히 우리가 녹화했는데 본인이 되게 말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요. 둘 별 말 껴넣기도 못하게 하네. 쟤 진짜 욕심이 많아요. 쟤 평소에도 바보같이 진짜 칠칠맞게 넘어지고 막 어디 긁히고 막. 응. 바보 같아. 좀 모질한 친구예요. 근데 무슨 신민아야. 전혀 다를 게 없긴 해요. 언니가 워낙 이게 본 얼굴이 보니까. 아, 지금 뭐 음악 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음악 안 껐어 지금. 언니 진짜 모르겠어요. 언니 지금 진짜? 껐을 것 같긴 한데 언니. 타이밍 맞는데? 그 방이 그렇게 깔끔하다면? 방이. 깔끔해요. 그 호텔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? 아니요, 제가 이제 적응을 해서 상관없어요. 아, 깔끔한 거예요? 깔끔 떠는 거예요? 깔끔 떠는 수. 아, 왜 저러? 왜 그래? 원정길 룸메이트는 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? 저 서연 언니. 아, 언니 얘기 하고 싶은 말. 한 번씩 손 매우니까 한 번씩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. 깔끔하게 듣고
아우 진짜 내가 다 못 들은 줄 알았지? 여기까지만 한다 내가. 시작. 빠른 99년 인정합니까? 저랑 생일이 1년 차이가 나는데 어. 자꾸 까불더라고. 그치? 아니 아이유씨 팬이지만 네. 이건 아니지. 아, 이건 아니지. 단발머리 그것만 똑같대요. 그만큼 넌 닮았다고 해줄게. 아니 닮았지. 닮긴 했지. 룸메이트 진짜 하고 싶어? 아 근데 언니 한번 썼었어요. 또 하고 싶어요? 별로구나. 아니야 또 하고 싶어요. 아 네. 근데 이번 라운드 때 또 성적이 개인 성적이 좋지 않나요? 3라운드 첫 이제 룸메 되고 민지 팡팡 받았잖아. 아 맞아. 아 이게 다 룸메 잘 만나가지고 그럼 이번 라운드. 근데 아까는 내 욕하던데. 들었어? 다 들리던데. 어쨌건 자 아 이제 뽑아주세요. 서연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치지 말고 시즌 끝날 때까지 화이팅하자. 화이팅! 화이팅! 아, 네. 와, 아유 단발머리 얘기하던데. 권민희 선수 플레이. 이건 아니지. 아, 이건 아니지 진짜. 너야 형 자꾸 우리 98년생에 끼려고. 2001년생 뒤에 얘는 뒤에 주인 먼저 4야. 아 그러네. 4자도 있어? 그래. 너희 둘은 이지. 이지. 나 1이야. 남자 하나. 아, 봤다. 나 2로 알았어? 4야? 세러머니. 난 좋은데,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. 아,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그렇지. 같아. 그렇지. 아, 다른 사람들 생각했대. 아, 이거 해야지. 그 한 분씩 침도 보여? 침도 보여. 아, 이거 튀어. 아, 치과 왔어? 치과 언제까지 귀여울 건데? 끝났지요. 끝났지. 이제 끝났지요. 후배들 들어왔는데. 그치. 근데 있잖아요? 더 나빠? 룸메 아까 했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못 자가지고 옷 다 좀 옆에서 코 고르고 자더라고. 근데 이거는 코 고는 거는 팬분들 조금 이해해 주세요. 생리현상이니까 이해한다든지야 내가. 다 들었어요. 오케이. 권민지 에너지 없으면 팀이 또 심지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. 민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화이팅 크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라운드 룸메인데 너무 같은 방 쓰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잘 자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민지 최고! 먼저 어떠셨어요 오늘 권민지 선수? 일단 오늘 조금 더 언니들과 깐부가 된 것 같고 우리가 진짜 깐부가 맞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. 즐겁게 놀다 갑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애들한테 꼭 뒤끝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.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GS! 아이! 아이!